환경부가 경기 연천, 강원 양구 등 14곳의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기환연은 오늘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을 붙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목적을 밝혔지만 이는 결국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어 홍수는 댐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이 원인이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기환연은 또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은 생태 파괴와 지역 공동체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 주민의 삶과 생태 보전을 위해 진행돼야 하는 데 반해 댐 건설은 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